당신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은찬이한테까지 알게 하고 싶어? 아니 대체 준혁이가 그 사람한테 뭘 어쨌다고 자꾸!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거 지금 조사 중입니다. 제 아버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누군지 알면 잘 버틸래? 지우리야, 내가 한 짓, 내가 다 잘못했어. 내가 자네하고 지우리한테 죽을 죄를 지었네.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우리 준혁이 좀 봐주면 안 되겠나? 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.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준혁이 지 자식 좀 볼 수 있게. 내가 준혁이를 당신처럼 갖다 버렸다면 이렇게 무릎 한 번 꿇는다고 당신이 날 용서했겠나? 내가 형사처벌을 왜 미루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걸세. 준희처. 네. 내일 당장 이 사람들 은찬이 한 데서 접근 금지 신청해. 네. 내가 최준혁 그 집 가압류 신청했어요. 위자료로 챙길 거 있음 갖고 나와야 될 거예요. 접근 금지요?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새끼 보지 말란 말이에요? 차라리 우린 죽여요. 우린 준혁이 불쌍해서 어떡해요. 민명이야. 당신 이제 은찬이도 당신 동생도 못 보고 살 줄 알아. 당신하고 당신 아들의 지은 죄로 천륜도 다 끊어진 거라고. 안 돼요. 차라리 우리 생사를 찢어요. 생사를 찢는 그 고통 내가 겪은 겁니다. 이 사람이 지훈이 유기했을 때. 당신, 당신 입으로 이 자리에서 선택해. 내가 했던 말, 이 집 식구로 살지, 아니면 최영복 동생으로 남을지. 미안해요. 이게 내 첫 번째 처벌이야.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내 처분대로 따라. 이복에! 이복! 돌아가요.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찾지 말아요.